아니 왜 이것이 이제까지 묻혀 있었지? 3자가 봐도 이건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껍질을 까면 깔수록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조작돼 있고. 기공자죠. 아주 좋은 사립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이렇게 잘 가고 입석까지 잘 하고. 인생 자체가 좀 특권과 특혜로 둘러싸여 있는 친구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을 할 때 그런 노력들을 코 숨쉬면서 그걸 제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입시부터 채용까지 그 생애의 전 과정에 있어서 특권의 프리패스? 생각보다 많은 인물과 복잡한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습니다. 언론과 검찰,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사고가 얽힌 사건인데 7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입 밖으로 꺼낸 것조차 불편합니다. 오늘 PD수첩이 주목한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동아일보입니다. 지난 3월 22일, 그는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어쩌다가 좀 여기까지 오게 됐나, 진짜. 제가 무슨 뭐 쓰레기도 함부로 못 버리고 그런 쪽이 그건데.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예, 명예훼손 조사가 들어왔고요. 고소인은 동아일보입니다. 일간지 발행부수 2위, 창간한 지 100년이 넘은 대형 언론사가 28살 사회 초년생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동아일보에서 근무했습니다. 인턴은 이제 두 달 정도죠. 9월부터 이제 10월 30일 정도까지죠. 인턴 이름이 DNA예요. DNA 인턴. 2020년 7월, 동아일보 측은 채용 연계형 인턴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인턴 과정이 끝나면 최종 면접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형이었습니다. 10월 말이죠. 10월 20일을 공고 계시니까 엄청난 조회수로 그냥 막 댓글 막 100개 달리고 막 가뭄을 콩나듯 타다가 이제 떴었죠. 그러니까 웬만한 정말 언론사 준비하던 사람 거의 다 나왔을 겁니다. 8주 동안의 고된 인턴 과정을 마치고 최종 면접을 앞둔 어느 날. 최종 면접 전후로 해가지고 소셜미디어로 소통을 준비한다는 기사를 읽게 됐고 이 사장을 좀 검색을 해보죠. 동아일보 사장의 SNS에서 우연히 발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의 김재호 사장을 아빠라고 부르며 매우 친근한 관계로 보이는 사람은 아는 얼굴,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조회인데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있었고 편말까지 다 달아놓고 PPT에다가 뭐 다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건 딸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인턴 생활을 함께했던 김세미 씨였습니다. 세 개의 대학으로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동아일보의 김재호 사장.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한 김성수, 그의 뒤를 이어 김상만, 김병관 사장 등 큰아들로 내려온 동아일보 가문의 네 번째 사주가 김재호 사장. 그는 동아미디어그룹의 대표이자 고려대학교, 고려대 병원을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입니다. 김재호 사장의 딸은 2020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기자 9명 중 1명이었습니다.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좀 오랜 시간 언론 준비한 친구일까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관련 경험이 없이 좀 바로
네, 4학년 때 바로 이제 들어온 케이스라서. 이제 원시생들 사이에서는 좀 고참만 올라가도 서로 다 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서 주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죠. 진짜 기자 준비를 하던 애가 맞는지. 소식은 현직 기자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채용 과정에 의문을 갖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었다는 게 이제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냐? 이건 당연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고, 뭐 보고서 딱히 이제 여지없이 이거는 그냥 아버지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너무 힘들겠다. 아버지가 사주인 언론사의 정식 기자가 된 딸. 노희철 씨는 공정성에 의심된다며 현직 기자와 기자 지망생이 있는 공개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특혜를 의심할 만한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최종원 중에 누가 있냐? 김재 사장이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김재 사장뿐만 아니라 뭐 경영계획 실장이나 부사장, 자기 이제 오른팔 측근들이 이제 다 이제 앉아 있었고, 아 이거는 도저히 이건 공정한 룰은 아니다. 채용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임원들의 최종 면접, 보통 사장도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노 씨는 딸의 면접도 아버지가 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측은 노 씨를 형사고소하면서 김재호 사장이 딸의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김재호 사장을 봤다는 인턴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동기들 제의하면 이제 사장 계셨고, 뭐 작업네, 뭐 편집장님, 뭐 사장님 이런 분들이 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취재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어봤어? 느낌 전이 뭐야? 이런 식으로 실무 관련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 측의 주장대로 사장이 딸의 면접에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 과정이 공정했다 볼 수 있을까? 현직 기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조 면접에는 안 들어가?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안 들어가시지? 뭐야? 그러면은 과연 무슨 이유를 대면서 김재호 사장은 그 면접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김 씨 면접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또 자체도 다 같은 전형을 거쳤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장 딸 순번에서만 빠졌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면접관들도 사장 딸이 지원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니까. 최종 면접에 참석한 임원들은 사장 딸의 면접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김 기자의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동아일보 측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거기 부사장실인가요? 그 최종 면접 때 참관하셨을 때 이제 이야기를 조금 따로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좀 직접 통화 연결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혹시 신문편집국장님 저희 잠시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통화 좀 하고 싶어서 전화 좀 드렸어요. 아,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울 것 같으세요. 동아일보 측은 김재호 사장의 딸이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전형을 거쳐 합격했고 딸의 면접에 김재호 사장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자 채용 특혜 의혹의 당사자 김 기자를 만나기 위해 그의 출입처를 찾아갔습니다. 김 기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씨 되세요? 아버지 회사에 그 공채로 입사한 것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무엇을 말씀드려도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이만 끊겠습니다. 아버지 김재호 사장 역시 1995년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약 3년의 기자 생활 후 초고속 승진으로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딸 역시 비슷한 길을 갈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사주 가문의 그 2세, 3세들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들을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평사원, 그러니까 이제 기자로 입사를 하죠. 그리고 한 2, 3년 정도 기자 활동을 명목상으로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이사였다가 상무였다가 전무였다가 부사장이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대표이사 사장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채 10년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는 공정성은 당신들만의 이야기고 우리는 리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주 가족들은. 동아일보 입사를 지원했던 많은 청년들은 사주 딸의 채용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복합적인 화예요, 그냥. 엄청 화가 나는데 계급의 화이기도 하고 내 실력에 대한 화이기도 하고 내 기회에 대한 화이기도 하고 불쾌해요, 불쾌. 진짜 이렇게까지 너네 해야 하니? 이미 한 자리 내정돼 있었는데 과정에서 뭐가 달라질 수 있었겠나. 결국은 더 좁아진 문턱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었던 건데 뭐 그런 걸 미리 알지도 못했던 거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고 해도 이런 부분 앞에서는 또 가로막히는 그런 허탈감이 들죠. 2년이란 시간 동안 언론사 시험을 준비했던 노 씨. 언론인을 꿈꿨던 그는 대형 언론사와의 힘겨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딱 구속 신청 받고 아 이거 이게 어떻게 인사를 어떻게 되나 풍년도 걱정이 되고 이러다 뭐 깜빡 나는 거 아닐까 탁정해서 딱 한다는 거는 그냥 예 겁주기하고 이마금 예, 사장님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사주잖아요. 사주 딴 상도 아니고 예. 물론 본인의 실력으로 합격한 게 사실이라면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개된 채팅방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대형 언론사가 한 개인을 고소까지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주의 딸 채용 문제에 동아일보의 이름으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형 언론사로서의 대응이 옳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동아일보가 한 개인을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동아일보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약 1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동아일보 사주의 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립형 사립학교인 하나고등학교. 200명 동원 중에 정원 한 25%에서 30%가 서울대 가는 학교예요. 하나고를 들어갔다 그러면 주위에서 축하 전화가 쇄도합니다. 입시만 좋은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모든 여건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정말 갑 중에 갑이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 짝이 없는 학교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사학재단을 통해 설립한 하나고는 한 해 등록금만 1,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서울의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서 입시조작과 특혜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 명문 자사고로 불리는 서울 하나고에 편입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2014년 8월에 있었던 편입학 시험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나고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연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금 그 상대방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동아일보 오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나서겠느냐고요. 2014년 편입학 시험 이후 한 학생의 소문이 학교에 떠돌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학생이 신입학전형에 지원했었는데 떨어졌다더라. 그런데 사실은 편입학으로 들어오기가 더 어려운 전형인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다. 유력한 언론사 사주의 자녀였다. 전교 1등도 입학하기 어렵다는 하나고에서 편입학 당시 일반 전형 합격자는 단 한 명. 동아일보 사주의 딸이었습니다. 3자가 봐도
이건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특정한 학생한테만 가산점을 막 주고. 근데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껍질을 까매갈수록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측에서는 2014년 8월 하나고에서 치러진 편입학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 가운데 최종 면접에 참여한 학생은 3명. 하나고 선생님 2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면접 점수는 각각 손으로 작성한 다음 엑셀 파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면접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점수를 변환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변환이 되었다. 이렇게 학교가 주장을 했는데 이 변환표 자체도 굉장히 이상해요. 잘못 적은 점수를 수정하기 위해 학교 측이 점수 변환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 학생이 바로 그 학생이에요. 근데 12점인데 이 학생은 14점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변환표, 자기들이 제시한 변환표에 따르면 14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만 잘못 입력돼 있는 거죠. 12점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변환표대로 13점으로 바뀌었지만 김세미의 점수는 14점. 결국 3명의 지원자 가운데 김세미의 점수가 1점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고 입시는 수수점에서 합격생이 갈려요. 수수점 둘째 자리에서 갈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당락이. 근데 특정한 학생에게 무려 1점을 더 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김세미의 내신 점수는 49점. 편입학 전에 학교 성적이 모두 A가 나와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면접 평가 서류의 학문 역량, 즉 내신을 평가한 항목에는 B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 출신의 전문가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채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평범하다라는 기술을 이런 측면을 통해서 B그레이드를 부여를 했는데 실제 종합평가표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49점 정도로 점수를 거의 최고 점수에 가까운 이런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김세미 씨 자신이 쓴 졸업수기에서 편입학 전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편입학을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의 내신 점수도 확인했습니다. 내신이 매우 우수해서 받은 A. 그런데 서류에서는 46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것처럼 쉽게 말하면 B 아니에요, B. 그러니까 올 B가 나오거나 뭐 A에 비해서 B가 좀 더 있거나 반반 되거나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고에 지원을 하면 적어도 올A가 되거나 B가 한두 개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실은 어른 그런 친구가 하나고에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서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막나온 당연히 바뀌었죠. 당연히 바뀌는 거죠. 네. 왜냐하면 면접 점수에서 이미 49점을 받을 아이가 46점을 받은 거면 3점을 깎은 거죠.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은 하나고 편입학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점수를 잘못 입력한 건 맞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러면서 불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업무방해죄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업무방해 결과가 완성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위험성까지 있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의 불기소로 동아일보 사주 딸의 편입학 비리 의혹은 그대로 묻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류상 평가위원들의 서명은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을 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자료 제출을 계속 미적대다가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가져와서 제가 열람을 하게 됐는데. 윤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서울시 교육청이 평가위원 서명이 드러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것을 그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동일한 채점위원의 채점표인데도 필적이 다르다. 서명도 다르다. 긴 시간 동안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약간 체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네, 동그라미가 확실히 다르네요. 이건 평가표를 완전히 바꿔치겠다는 건데 범법행위죠 이건. 동아일보 사주 딸의 입학비리 의혹,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죠. 바로 평가위원의 필적입니다. 평가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학생의 내신 점수, 학교 활동 같은 서류를 심사한 게 이 서류 심사 평가서고요. 네, 그리고 이건 면접을 하면서 평가한 서류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평가위원 한 명이 평가를 하고 사인을 한 건데 말이죠. 이게 그 문서에 적혀 있는 글자인데 같은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재능은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격할 때 성자와 아래 성적할 때 성자가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씨처럼 저의 눈에는 보이는데요. 네. 뭐 제 눈에도 엄연히 다른 글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평가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가 맞다면 이게 조작이 됐거나 바꿔치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필적 감정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PD수첩은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같은 사람의 서명이 맞는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모음 자체를 이렇게 짧게 구성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개별 면접 평가표에 있는 거는 이자를 상당히 모음을 길게 이렇게 기재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요. 1획을 구성하고 2획을 이렇게 쓰시는 좀 특징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그 개별 면접 평가표에 있는 히읗 같은 경우에는 1획을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2획을 쓰시고 2획과 3획을 연결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일관성이 서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동일인이 작성한 걸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양도 형태도 다른 글자와 숫자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제3회 필적이 맞다면 입시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글씨가 바뀌었다? 이거 저는 사실 오늘 충격.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지라고 보면 답안지를 낸 다음에 내가 낸 답안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답안지가 보관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없죠. 필적이 바뀌었구나. 이야, 심각합니다. 이거 윗사람들 누가 이제 이거를 주도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밝혀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유령평가표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면은 문서 명의까지 도용해서 작성한 거면 끝 아니냐고요. 이러고도 정당하게 심사한 거라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한화고 편입학 평가위원은 당시 입학부장이었던 이모 선생 그리고 조모 선생 두 명이었습니다. 평가 서류를 작성한 제3의 인물이 대체 누구인지 확인을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림 끝에 이모 선생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좀 이게 선생님 글씨가 맞으세요? 선생님 근데 입학 홍보부장이셨는데 그때는 정말 모르셨어요? 필적이 다른 거죠? 선생님 한마디만. 최근 이모 선생은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가 사인을 한 게 그렇게 다른 걸로 돼 있는지 자기가 봐도 그때 자기 사인이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거를 부장이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다. 모를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또 그 심사자도 또 자기였고. 그러니까 입학 부장이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해요? 그 관리를. 동아일보 사주의 딸과 2.35점 차이로 떨어졌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화고 편입학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일이죠. 나랑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한때 한화고등학교는 꼭 가고 싶었던 학교였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을 받고 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좋은 학교처럼 보였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3의 필적이 의심되는 평가 서류를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다른 분일 수도 있겠네. 약간 소름이네. 좀 당황스럽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니까. 편입학 당시 이 학생의 서류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 반장은 매년 했고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3년 다 학교 반장을 했어. 그녀는 제작진에게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와 한화고 측이 평가한 서류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한화고가 제시한 내부 심사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생 자체만 가지고 놓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임원 경력도 충분하고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임원 경력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은 임원 경력과 활동 사례입니다. 중학교 내내 임원을 놓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활동도 눈에 띕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 봤었을 때 중학교에 기록한 내용으로 미뤄봤었을 때 이 정도 사례라든지 리더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정도 학생이라면 B그레이드가 아니라 A그레이드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근데 이걸 떨어뜨려놨더니 이게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평가위원들은 리더십에서 각각 1점씩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한 애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점수를 줬고 얘 같은 경우는 점수를 깎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종합평가표를 보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탈락자의 점수는 내리고 동아일보 사주 딸의 점수를 올렸을 거라는 의혹. 제3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입시에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한화고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 저희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 측 입장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을 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찾아왔거든요. 실장님 되세요? 아니요, 저희 직원이고요. 아, 예. 한화고 측은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서를 건넸습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입시 문제가 불거진 6년 전에도 학교 측은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부정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부정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지요? 교감 선생님으로서 예. 책임 의식 못 느낍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화고등학교 교장을 교장으로 오게 된 이유는 저는 2007년도에 짧게 대답해 주시죠. 예, 저는
해방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42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학교 측의 비리를 고발하고 양심 선언을 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조작한 거죠. 떨어진 아이들 올렸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부끄럽습니다. 2019년 편입학 의혹을 폭로한 그를 동아일보가 형사 고소했습니다. 언론 지망생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인 딸에 대해서 불거지는 의혹에 대해서 모든 언론사나 이제 뭐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하는 그런 공익제보자 선생님을 고소로 맞대응을 했었거든요. 동아일보의 목적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끔 입막음 시키는 용도로 그렇게 고소 카드를 계속 꺼내는 거고. 의혹이 불거졌지만 하나고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 후 동아일보 사주에 따른 하나고를 졸업했습니다. 진짜로 그걸 받았으면은 지금 제가 완전히 그냥 사냥을 당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특정 언론사에서만 저를 비판하고 있고 그것만 보셔도 이게 사실이 아닌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딸의 편입학 과정에서 아버지의 개입은 없었을까? 동아일보 김재우 사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일본 때문에 산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산에 안 계세요? 네. 아, 그럼 언제쯤 들어오세요? 이건 저희도 딸이요. 동아일보 측은 하나고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특혜를 입었다고 하면 특혜를 입는 과정은 무엇일지. 그러니까 그냥 랜덤으로 한 명 곱아서 이 사람이 예쁘니까 특혜 줄까 이런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다른 뭐 이득이나 힘들이 작용을 했다고 하면 이제 죄질은 정말 나빠지는 거니까요. 이 수상한 평가 서류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2015년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었고 검찰에서도 1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상한 필적의 주인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애초에 입시 비리의 핵심은 누가 그 혜택을 입었냐 여기서 출발합니다. 면접에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추가 점수를 받은 게 확인됐고 시행 세부 계획 이상의 내신 점수를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이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동아일보 사주의 딸입니다. 대한민국 최상위층을 자랑하는 동아일보 사주 가문. 아버지는 동아일보 사장, 외할아버지는 고 이한동 전 총리, GS그룹의 회장이 이모부이며 숙모는 삼성가의 둘째 딸 이서연 씨입니다. 그 가문 자체는 그 어떤 이 가족 이 혼맥이나 여러 인맥으로 얽힌 그 사회적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호 사장의 인맥 중엔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세워진 하나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립형 하나고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이사장.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한 그 하나고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당시 이사장이 고려중앙학원 이사도 2012년부터 이제 역임을 했었는데 그때의 이사장이 이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인 거죠. 그러면은 그 둘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청탁 의혹이 과연 없었을까? 2012년 5월 고려중앙학원재단 이사장이 된 김재호 사장. 같은 시기 김승유 전 이사장은 고려중앙학원재단 이사로 임명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 사이인 김승유 전 이사장.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회장이기도 했던 그가 하나고 이사장 시절 하나고 비리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교사에게 조용히 떠나라, 투쟁하겠다는 거죠. 못 견디게 해드리죠. 이런 발언을 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가 편입학 비리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사와의 관계로서 좀 뭔가... 에이, 그건 있을 수 없고. 그것도 학원의 이사장과 이사로서의 관계인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참아할 수 있겠어요? 같은 학원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학교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무슨 경영대 공문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쪽 김재호하고 밀접한 관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김승효가 이제 페이버를 준 거고 준 거를 이제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통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이걸 진행했고 이제 여전히 둘은 이사장과 이사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재단의 이사는 어떤 겁니까? 족벌들이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은혜 학교를 소유할 수 없는데 뭐 어디를 통해서 소유를 합니까? 학교 재단을 통해서 소유를 해요. 그 재단은 누구의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이사장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김성열 전 이사장과 같이 고려대 중앙학원의 이사장과 이사로 알고 있고 고려대 인맥으로 묶여 있다. 검찰 수사가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죠. 김승효 이사장은 자진 사퇴하라. 2015년 11월 검찰이 한화고 의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인 2016년 10월 31일 김승효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다음 날 김가경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75년 검사로 임관한 그는 제32대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김가경 현 이사장은 검찰 동우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나 뭐 부정 이런 것들은 이제 고위 권력과 관련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부정 행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는 뭐 그분들과 연관돼 있는 그의 어떤 바운데리 내에서의 수사에서의 어떤 뭐 외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학원은 여러모로 참 특별한 학교입니다. 그가 한학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뒤인 11월 30일. 담당 검사가 한학고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2019년 10월 정교조는 서울중앙지검에 김재우 사장과 김승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에 고발인 조사를 나갔었는데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그 뒤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요? 1년여 정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평가위원 두 명을 불러서 이것이 당신의 필체인가 확인하는 작업들, 이거 정말 기초적인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조차를 안 했던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왜 1년이 넘도록 기본적인 조사조차 안 했던 것일까? 고발 접수만 지금 그게 아마 일부에 있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게 아마 고발 접수만 일부에 됐다가 그냥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당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고발 접수만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수사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검찰이 손을 놓고 있던 한화고 사건이 다시 떠오른 건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서울시 교육청에 국정감사가 있던 날. 교육감님. 예. 이 전형 평가표 이거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육안으로 봐도 명백히 다른 필체인데요. 한화고 편입학 서류의 서명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유력 언론사 사주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21일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선생님이죠? 선생님 저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저기 네? 선생님 저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저 다른 실적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검찰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수상한 필적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해 사건은 수사기관이 1번은 의지, 2번은 시간, 3번은 능력인데 이당 2015년에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지검 형사 5부. 그런데 결재 라인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김도균 검사가 현재 서부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일종의 의식을 공유하잖아요. 검찰의 무오류 신화. 우리는 오류 없다. 공정하다.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 뭐 내 선배, 후배 뭐 한 사건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어서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겠어요? 그냥 캐비넷에 처박아놓고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사건인데 유리한 사정만 모아가지고 불기소 결정문 쓰기로 마음먹은 사건인데 그걸 왜 굳이 증거를 확인하고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까? 한화고 편입학 비리 의혹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까지입니다. 혹시 나 그때 담당하셨던 검사님이 지금 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같은 결론을 좀 도출하신 건가 이미? 그러시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그런 부분 고려 없이 그냥 법과 원칙에서 철저히 수사합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동아일보 사주의 딸은 한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소중한 기회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쉽게 사네 이런 생각도 들긴. 잘 조사를 하고 잘 밝혀내서 잘못했던 사람들은 벌을 받게 하고 그런 일을 벌이지 못하게 그렇게 바뀌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한화고 편입학 비리는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재수사 중입니다. 필적 조사와 상식적이지 않은 평가 점수들, 과연 여기에 부당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겁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동아일보 사주와 그 딸이 얽힌 사건을 저희가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흔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거대 언론, 사학재단, 그리고 검찰이라는 우리나라 권력들이 카르텔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끌어주고 도와주면서 공생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입시와 입사에서 반칙이나 특권층의 특혜가 당연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상식입니다.